2호선 재수선이 들어왔거든요. 다른 데서 수선을 했다는데 원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수선을 좀 찢어졌는데 거기를 갖다가 당겨갖고 꼬매갖고 이런 식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박힘선도 다 없이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이쪽이랑 똑같이 요거를 다시 수선을 할 거예요. 이렇게. 아, 수선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봤으니 순엉터리 수선이죠. 제가 한번 얘를 멋지게 한번 수선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제는 이 엉터리로 된 수선을 한번 입을 수는 있게끔 제가 해줄 겁니다. 얘는 안에 여기 지퍼 있는데 바느질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아, 이걸 뜯었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이것도 주머니에서 요 주머니에서 천을 떼어다가 제가 이렇게 해주고 스테치도 이렇게 원래대로 박아줄 거거든요. 새롭게 변신하는 모습, 요 영상 끝까지 한번 봐주셔요. 완벽하게 제가 수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 주머니에서, 아휴, 제가 이걸 뗄 건데, 아, 이분 진짜 이거 너무 때가 많이 타갖고 옷이 시커멓게 생겼네, 안에. 거든요. 이렇게 주머니를 써서 이렇게 떼었거든요. 모양을 좀 떠가지고 그대로 좀 박아줄 거예요, 얘를. 여기 이렇게 모양대로 제가 이렇게 본을 떠서 얘를 갖다 그렇게 만들어서 박아줄 거예요. 이게 수선도 대충 이렇게 좀 안 해줍니다. 요 모양을 떴으니까 나오는 대로 요 분량이 좀 적기는 해요. 지금 유두리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가위밥을 딱딱딱 이렇게 넣었거든요. 가위밥을 이렇게. 이렇게 가위밥을 넣으면 여기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꺾어집니다. 이렇게 천이 여유분이 많으면 여기서 끝까지 이렇게 대주면 좋은데 여기 여유분이 없어서 여기만 이렇게 이렇게라도 대주면. 오리털이 너무 나와서 제가 이렇게 접착식으로 이렇게 일단 이걸 이렇게 갖다 박아줄 거예요. 요렇게 여기 안감이 있어가지고 박기가 좀 어렵기는 해요. 얘가 너무 이 공간이 좁아서. 이렇게 됐거든요. 수선이 이제 이렇게 돼서 여기를 이제 스테치를 이렇게 원래대로 박아주면 이제 완벽하죠, 옷이. 됐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수선을 요 모양을 요대로 떠갖고 요렇게 해줬거든요. 원단이 이제 여유가 있으면 여기 끝까지 요렇게 오면 좋은데 요 주머니를 뜯어서 하기 때문에 그 정도 없어도 요 정도도 아주 훌륭하죠. 요렇게. 이제 요렇게 됐으니까 요 이제 지퍼를 제대로 이제 이렇게 또 달아줘야죠. 지퍼도 여기 지금 여기가 잘못 달려서 이거 여기 잘못돼서 이거 다 뜯어갖고 다시 이렇게 해줄 거예요. 재수선하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막 바느질을 순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지퍼를 달 때요, 여기. 요 선이랑 요렇게 맞춰주는 게 여기 포인트거든요. 요잘 맞춰줘야 돼요. 선끼리 요렇게. 요 받기 전에 요렇게 시루시루 표시를 해서 이렇게 달면 얘가 이렇게 박음선이 딱딱 요렇게 맞겠죠? 이렇게 완벽하게 수선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아까 그 울리불리가 이렇게 제대로 수선이 됐습니다. 제가 핸드가 여기거든요. 여기 이렇게. 원단이 여유분이 많으면 제가 이까지 해주는데 여유분이 없어서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어서 주머니를 뜯어서 하다 보니까 원단이 없어서 그냥 요렇게 요걸로 그냥 만족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요렇게 요런 거 줄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이런 게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거든요. 요게 선이 요렇게.